장떡대가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장난감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남고 재밌었나요? 뭐니뭐니 해도 장떡대의 근본은 역시나 변신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변신 합체가 되는 로봇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공룡 로봇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와, 이 택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영실업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오늘 이 박스 장난감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신 장난감이 나왔다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영실업이 만든 변신 로봇이라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곳은 너무 멋지잖아! 죄송합니다. 슈퍼텐 슈퍼리온 티라노스 콩거 닌자랩터 듀크나이트 더블드래고 마지막으로 크로노 워치까지. 와우! 티라노스 콩거 닌자랩터 듀크나이트 더블드래고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와, 이거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일단 와, 뭐야? 플라스틱이 펄이 들어가 있어요. 도색이 아주 고급스러운데요. 이 슈퍼텐에 대해서 장떡대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슈퍼텐은 시간여행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입니다. 시간여행, 이 멋진 로봇들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지금부터 오프닝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기의 순간 제일 먼저 돌격하는 용맹한 전사 티라노스입니다. 일단 뭔가 귀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변신을 먼저 해봤는데 야, 진짜 거의 변신이 예술입니다. 일단 입도 요렇게 자유자재로, 어우 요 귀여운 요 귀여운 애기 같은 팔바. 이 티라노스 장난감들의 특징, 이 다리 부분이 일단 이쁘게 잘 나와야 되거든요. 각도가, 아 이거 각도 잘 나왔어요. 진짜 다리 부분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팔 부분도 움직이고. 장떡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변신 시간. 변신 정말 간단하면서도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변신이랄까, 정말 특이합니다. 자, 일단 발을 쫙 벌려줍니다. 쫙 벌려 꼬리를 빼주고 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 밑에를 잡아서 탁 열어주고 돌려줍니다. 여기를 내려서 붙여주고요. 여기를 돌려주고 발톱을 올려줍니다. 팔을 내려서 원위치. 이 상태에서 뒤쪽을 열어서 얼굴을 꺼내서 치킨! 와, 뭔가 아쉽죠? 이 애니메이션이 제가 뭐라고 했죠? 시간 여행. 자, 이 슈퍼리온들은 슈퍼리온마다 각자의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래가 이렇게 티라노스 코어를 가슴에 장착을 해줍니다. 치킨! 꼬리 부분을 방패로 장착을 해줍니다. 칭! 자, 그리고 방패 뒤에 칼을 꺼내서 치킨! 멋있는 티라노스 변신 완성! 야, 칼을 휘두르기 전의 모습, 방패로 막는 모습, 발차기 자세 되나? 발차기 촤!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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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콩거! 첫 번째 보여드렸던 티라노스도 너무 멋있고 변신이 재밌었는데 두 번째 콩거! 와, 콩고도 너무 멋있습니다. 일단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얼굴 보세요. 이 가슴,
펌핑돼 있는 가슴,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어깨뽕, 진짜 킹콩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콩겁니다. 지금 바로 변신도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손을 발 밑으로 세워주고 여기 빼주고 배를 주고 팔을 챙! 허리 툭! 옆에를 내려줍니다. 뒤에도 내려줍니다. 칭! 뒤로 넘깁니다. 팔 똑바로 해야죠. 팔 똑바로. 콩! 어깨에 있던 모래시계를 가운데다가 착착! 요거를 요렇게 이 팔 두 개는 접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준 상태에서 세워주고 결합 창 상태에서 끼워주고 요 공을 넣어서 끼워줍니다. 콩! 와 멋있어. 와 무슨 일이야. 자 그러면 이 로봇 상태 가동 범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팔이 자유자재로 아래 위로 이렇게 어? 선생님 저요! 어? 선생님 저요! 이렇게 손들 수가 있고요. 팔꿈치 팔꿈치도 팔꿈치는 요 정도 움직입니다. 팔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머리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고 발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로봇마다 이 소리 자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영실업권은 뭐 변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튼튼한 소리. 뭔 소리지? 굉장히 좋습니다. 무릎도 이렇게 발목은 따로 움직이질 않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무릎을 잠시만. 오 뭐야 허리도 움직이네. 무릎을 요렇게 굽혀주고 다리를 딱 잡아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최소 운동 보이. 다음 세 번째 슈퍼리온입니다. 푹 척척 맞는 호흡에 쌍둥이 천사. 에? 쌍둥이? 차 닌자 랩터. 뭔가 같은 거 같으면서도 뭔가 둘이 다릅니다. 자 일단 한 마리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빨 부분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약간 애기인가? 이빨이 아직 덜 자란 느낌. 이렇게 몸통도 움직입니다. 팔 부분 오 팔 부분 이렇게 오 웨이브. 다리 부분은 요 정도 움직이고 여기 무릎하고 발목까지 움직입니다. 꼬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두 번째 랩터는 목에 모래시계 랩터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고요. 와 아까 랩터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입이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턱 부분을 오 뭐야 웨이브 역시 쌍둥이답게 둘 다 웨이브 가능하고요. 아 얘는 발목이 굳었어요. 이 두 마리의 랩터. 야 이게 저는 따로 한 마리씩 조그맣게 귀여운 로봇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합체가 됩니다. 와 무슨 일이고. 자 합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변신. 일단 뒤에 요걸 떼주고요. 다리를 요렇게 접어줍니다. 떼주고 여기 턱을 쭉 내리고 안으로 목을 탁 돌려서 오 뭐가 형체가 나오죠? 접어서 뒤로 이 친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를 당겨서 입을 쫙 벌리고 반 갈라줍니다. 팔 정리해주고 다리를 완전히 접어서 안쪽으로 완전히 접어서 안쪽. 이제 느낌 오죠? 결합! 짠! 챙! 꼬리 두 개를 여기 열어서 꼬리를 빼주면 챙! 와! 굉장히 큼직한 표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드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 사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표창 날리는 모습까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로봇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로봇 가동 범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 정도 움직이는 거.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가 생각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네. 그리고 발, 무릎, 발목은 요 발꼬락. 와우. 와, 여기 있는 우리 슈퍼템 세 개의 로봇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기 있는 이 세 로봇이 무려 합체가 된다고요? 와우.는 뻥이고요. 여기 있는 새 로봇들의 방패와 무기가 트리플 파워 캐논으로 합체가 된다고 합니다.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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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우렁차나. 합체 소리. 뭔 소리지? 무슨 노래죠? 민첩하고 우아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유니콘 듀크 나이트. 다른 애들은 변신하기 전부터 와 멋있다 했는데 얘는 멋있긴 한데 조금 했는데 변신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번 움직임 살펴볼게요. 목이 조금씩 움직이죠. 날개가 어느 정도 움직인다. 하지만 이렇게 쫙 펼쳐지거나 이렇게 되는 날개는 아니고 다리 부분은 여기, 여기도 뒤에 허벅지 정도는 움직이네요. 그리고 얘는 앞다리는 말. 어? 여기서 디테일하게 또 표현이 돼요. 이 플라스틱 재질, 이 고급스러운 재질이 느낌이 확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듀크 나이트 바로 한번 변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떼줍니다. 날개를 떼주고요. 머리에 있는 뿔, 유니콘 뿔 떼주고요. 꼬리를 들어 올리고 몸통을 뒤로 그리고 다시 닫아주고 요 뒷다리는 접어서 이렇게 뒷다리는 접어서 요 몸을 일으켜줍니다. 머리는 뒤로. 자, 그러면은 뭔가 일자 형태가 됐는데 이제 팔을 내려줍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차! 머리를 돌려주면 날개를 뒤로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유니콘 뿔은 이렇게 창으로. 와, 와, 진짜 멋있어. 이 뒤에 망토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자, 듀크 나이트 가동 범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상태일 때 가동 범위. 일단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팔꿈치 당연히 움직이죠. 오, 뭐야. 오, 이렇게도 움직이네. 이렇게. 와, 진짜 가동 범위 엄청 넓은데요? 발. 이번에는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예측 불가능한 전사. 드래곤!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불과 얼음의 드래곤입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변신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이거 지금까지는 변신이 한 가지였습니다. 공룡에서 로봇으로 이런 식으로 한 가지였는데 이번 이 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아, 변신 가기 전에 가동 범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팔, 발톱까지, 목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심지어 입까지. 날개는 요렇게 접고 펼치고 정도 움직입니다. 오, 뭐야. 꼬리도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용이라설까요? 뒷다리는 네, 이렇게 허벅지 정도. 파란색 용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발목까지 요렇게 얼굴까지 다 움직이고 여기 이빨. 와, 날개 펼쳤다 접었다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정도 꼬리까지 움직입니다. 이 두 마리의 용 먼저 합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체! 일단 날개를 접어줍니다. 날개를 접어주고 너도 날개 접어! 날개 접어주고 꼬리 대주고 다리를 접어서 이런 느낌. 한쪽을 빼주고요. 머리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팔을 한쪽을 떼주고 돌려주고 용 뒤에 꼬리를 이렇게 한쪽 팔을 가슴에 꽂아줍니다. 꼬리 꽂아주고 팔을 쫙 펴서 꽂아줍니다. 자, 완성된 두 마리의 용을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 뒤에 있던 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요 꼬리뼈? 꼬리뼈 부분을 앞으로 끼워줍니다. 날개 코어를 장착을 해주면 완성! 얼음과 불을 내뿜을 것 같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의 쌍두용입니다. 와, 뭐야? 자, 한번 쌍두용의 기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랑 여기 얼굴 부분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양한 포즈들 요렇게 하면 쌍두용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도 표현이 되고요. 와, 뭔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 같죠? 입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 한 가지가 팔! 이 팔이 너무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이 팔목까지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쌍두용이 애교 부리는 요런 포즈 아잉! 요런 포즈도 가능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표정. 와, 굉장하지 않나요? 네, 요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날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접을 수가 있고요. 요렇게 펼칠 수도 있습니다. 와, 야, 날개 꼬리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네, 요정도 움직입니다. 꼬리도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의 꼬리와 서있을 때 꼬리 다리 부분도 허벅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요. 무릎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의 쌍두용! 이야, 이제 그러면은 쌍두용에 이어서 로봇모드 바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봇모드를 가기 위해서 다시 분리를 해줍니다. 일단 가슴 떼주고 여기 날개 떼주고요. 반 쪼개줍니다. 다시 분리를 해주는 거죠. 손 빼고 발을 이렇게 다리를 펴줍니다. 입을 벌리면 주먹이 나오죠. 접어서 결합 밑에 떼주고 팔을 돌려서 접어서 주먹 반반 결합 하기 전에 여기 옆에를 보면 얼굴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을 열어서 얼굴 결합 가운데 모래시계 드래곤. 와, 자, 그러면 가동되는 부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머리였던 부분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인다. 허리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 허벅지 무릎 발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개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와, 멋있네. 아참. 자, 그리고 더블 드래곤의 꼬리 이 부분을 이렇게 짜잔. 와, 뭐야? 야,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전사 같습니다. 야, 이 투명한 크리스탈 소재 이 보이십니까? 기존의 한국에는 없는 그런 컨셉의 제품입니다. 와. 와우. 와, 언벌리버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더블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크기라든지 변신이 두 가지라는 거라든지 그냥 색감까지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우리 친구들의 이 친구들의 사운드로 직접 들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크로노 워치! 이 워치만 있다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의 사운드를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 기본 코어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기본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슈퍼코어를 장착하여 친구들을 소환해봐! 이렇게 180도 돌리면 모래시계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코어의 로고가 바뀝니다. 차차! 다음 사운드. 너 혹시 알고 있니? 티가누스, 콩거, 레토, 렌 말고도 엄청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티라누스, 콩거, 랩터, 듀크나이트 이거 말고도 엄청난 친구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슈퍼스톤이 피라미드를 뒤집었어. 아르마, 다우나, 빨리 과거로 출발하자. 와, 빨리 과거로 출발하자.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뭔 소리야? 지금부터 크로노워치 슈퍼10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픈을 시켜주고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용맹한 전사 티라누스 모래시계를 빼주고요. 코어를 결합! 와, 버튼! 슈퍼스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악당들에게 뺏겨서는 절대 안 돼. 오, 모든 것을 불태운다. 받아라, 파이어 블라스팅! 자, 이번에는 로봇 모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워치를 모래시계를 회전을 시켜주면 모래가 떨어지면서 요, 뭐야? 자, 그럼 사운드. 항상 이 우주를 함께 지키지 않겠나? 너에게 특별한 힘이 느껴져. 대지의 기운을 모아 불꽃 전환. 마그마 소드 슬래시. 와, 아, 이렇게 두 가지 모드의 사운드를 모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콩거! 콩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콩거도 코어를 워치에 장착을 해줍니다. 슈퍼코어 결합! 콩거 소환! 힘으로 날 상대할 자가 없다고! 오, 힘으로 날 상대할 자가 없다고! 와, 멀리 있는 적도 문제 없어. 주먹맛을 봐라. 썬더 플라잉 펀치. 야, 자, 이번에는 로봇 모드 사운드 회전시켜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무림의 초고수 콩가 슈퍼리온 변신. 내 실력에 맞설 자가 있어?
요! 레! 쉰! 짱! 와, 굉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짱! 닌자 랩터. 코어를 빼주고 야. 너희가 피할 곳은 없다. 바람의 협초, 토네이도 블레이드. 렌,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쌍둥이 형제의 돌격바람, 소닉 스피드. 자, 그럼 랩터 로봇 사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를 돌려주면. 적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야, 정말 뭔가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 진짜 그런 목소리가 많네. 맞죠? 자, 공룡 모드와 사운드 워치를 회전을 시키면 로봇 모드 사운드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재밌고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 음성 그대로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듀크 나이트와 더블 드래곤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우! 오늘 변신 합체 로봇 다섯 종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와, 변신이 각기 다 특징이 있고 이 다른 지금까지 제가 알던 다른 로봇들과 변신 방법이 정말 독특하고 달라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 슈퍼텐 로봇 디자인과 컨셉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오늘 보여드린 슈퍼텐 애니메이션은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카툰 네트워크, 매주 월화 5시 푸메라, 매주 화요일 5시 30분 재능 방송,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애니맥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태규, 매주 월요일 4시 30분 니. 와, 뭐야,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골라보면 되겠네. 월화수목금토요일 매일 어린이 TV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떡대처럼 변신 합체 로봇 좋아하신다면 슈퍼텐 슈퍼리온 강추입니다.